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한국무대 선발대회 본선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드디어 본선 대회입니다. 정말 떨리죠. 본선 대회 큰 무대에 선다는 게 누구나 떨리는 일일 거예요. 제가 결선이 붙었는지 결선의 여부는 제가 영상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선 대회에서 느낀 점을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작은 파우치 있죠. 휴대폰이나 뭐 팩트 그리고 립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파우치를 본선 대회 때 들고 가시는 걸 정말 강추드려요. 왜냐면 무대 뒤에 일단 휴대폰만 덜렁 들고 가면 놓을 데가 마땅히 없고 한번 리허설을 시작하면 밖에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있는데 연습을 더 하고 싶고 연습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약간 무대 뒤가 정신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파우치를 가져가서 그 뒤에서 휴대폰으로 뭐 영상을 찍어서 본다거나 대회 나오신 분들과 사진을 같이 찍는다거나 아니면 화장을 조금 수정을 한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작은 파우치를 들고 본선 대회에 가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저는 3시 대회였고요. 대회는 하루에 총 3번 있다고 들었어요. 11시 타임, 1시 타임, 3시 타임 있는데 저는 제일 마지막 3시 타임이었어요. 1시부터 1시 반까지 등록이었는데 딱 등록이 끝나고 1시 40분부터 리허설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 늦었었는데 등록이 마감되고 한 10분 정도 뒤에 바로 리허설이 시작되니까 한복을 빨리 갈아입으시고 리허설을 하러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필 촬영을 하실 분들은 저는 프로필을 빨리 찍고 그리고 리허설을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이거는 개인마다 다를 거라 생각은 하는데 저는 리허설에 들어가면 끊기지 않고 하고 싶은 마음에 일단 프로필 촬영을 먼저 하고 리허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한복을 집에서 입고 갔습니다. 리허설에 들어가시면 정사무엘 총감독님이 워킹이나 포즈 그리고 한복을 잡는 자태 같은 거를 잡아주세요. 먼저 첫 번째로 리허설은 무대 뒤에서 워킹이나 포즈 그리고 이런 한복을 잡는 거를 알려주시고 두 번째는 동선 체크를 합니다. 무대 앞으로 나가서 동선 체크를 계속 돌면서 어디에서 포즈를 잡아야 되고 어디까지 워킹을 하고 어떻게 들어간다 이걸 동선 체크를 한 다음에 자신의 준비해온 포즈까지 취할 수 있는 리허설이 진행됩니다. 대회가 딱 시작했을 때 심사위원이 참가자분들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저는 워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치마를 밟지 않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했습니다. 구두가 보여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구두를 가리기 위해서 치마를 내려버리면 밟힐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잡은 뒤에 쉬고 계시는 참가자분들한테 사진을 좀 찍어달라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치마를 잡아야 되는지 처음 위치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표정은 굳이 막 이렇게 너무 환하게 미스코리아 웃음처럼 안 웃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 이 정도 웃고 이제 포즈 취할 때 좀 더 밝게 웃으셔도 되고 너무 길죠? 그게 되게 보기에 이상하지 않을까요? 제가 포즈는 추천해드릴 수가 없는 게 한복 컨셉이나 어떤 연령대나 자기의 분위기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추천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단 이거는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포즈는 있어요. 이렇게 올리는 포즈 있거든요. 이걸 되게 많이 하세요. 이렇게 올리는 포즈. 일단 제 영상을 보시고 오실까요? 보셨나요? 저는 저분과 합을 맞춘 적이 없어요. 근데 똑같은 포즈로 똑같이 이렇게 올렸죠. 그래서 제 친구들이 둘이 나오자마자 너 똑같은 포즈 해가지고 놀랬다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즈는 진짜 한 80% 넘게 참가자들이 쓰는 것 같고 정말 할 포즈가 없다 이러면 뭐 하셔도 되겠지만 심사위원 눈에 조금은 좀 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포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포즈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진짜 심사는 한복을 보지 않을까. 그런데 그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짧게 OT를 하거든요. 그때
정상월 감독님이 아무 참가자분 한 명 지정을 하셔가지고 나와서 그 심사위원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심사표, 기준표를 열어서 읽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진짜 뭐 표정, 자태, 워킹, 포즈 이렇게 딱 네 가지 항목만 있었고 한복에 대한 항목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복이 입어서 어디 체크하고 싶어도 체크가 좀 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이분 자기한테 딱 맞는 한복을 입고 컨셉을 잘 잡고 표정이나 포즈나 자태 이런 게 완벽하다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과연 결선 진출을 했는지 같이 보실까요? 유튜브로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죠. 정말 운이 좋고 기쁘게도 저는 결선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너무 기뻐. 결선 대회는 서울에서 6월 말에 있을 예정이고요. 저는 재미난 결선 영상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